아, 이게 내가 해보고 싶은 게 있긴 한데 잘 될지 모르겠다. 이거 일단 시도라도 한번 해볼까? 됐다, 됐다! 아, 이거 위로 보면 이거 약간. 아, 요거 조금 아쉽다. 아, 완전히 날 따라하진 못하네. 왼쪽 위에 띄워볼까요? 왼쪽 위에? 신기해. 느낌 이상해. 뭔가 되게 신박하네. 이 마크 특성상의 이 드득거림은 어쩔 수가 없다. 야. 꼭 해보고 싶었던 것중 하나였거든, 내가. 이거 니 하면 느낌 대박이겠다. 오! 카메라 아니냐, 이거 진짜. 이런 거 한번 써볼까? 위아래로도 제대로 조절됐으면은 이거 썼다. 어딘가에 썼다. 즉시 썼다, 이거. 어딘가에. 그래, 걸어다니는데. 걸어다닐 때. 아, 이건 어쩔 수가 없구만. 걸어다닐 때 자체적으로 흔들리는 화면. 그래서 이 HP와 MP도 같이 걸어다니거든요. 같이 유산소 운동하는 거지. 이렇게 화면에 붙어있으면은 근육이 떨어지기 마련이거든. 아, 이거 근데 오히려 3인칭이 겁내 쩌는데? 이거 오히려? 뭐가 진짜 이거 RPG의 어느 부분을 보여주는 것 같아. 뭘 하고 싶었는지는 아시겠죠, 여러분? 네, 뭔가 어설플감이 있어. 움크릭 누르면 아예 없어져 버림. 그래도 요 정도 된다는 게 어디야. 뭔가 더 추가해가지고 뭔가 게임화면처럼 한번 만들어볼까? 아, 무슨 한 5,000원짜리 되게 싼 RPG 게임 느낌 난다. 와, 움직일 때 난리 나는 거 봐, 이거. 이건 못 쓴다. 이건 쓸수 없다. 가만히 서 있을 때만 느낌 있음. 아, 미니맵? 미니맵은 난이도가 너무 어려운데요. 미니맵에 지도 들고 내가 그 왼손으로 들고 있으면 안 돼? 나 이러고 있으면 안 돼? 이러면 미니맵이지. 이러면 미니맵이지. 옛날 게임 감성이다, 옛날 게임 감성. 요것도 요건데 아까 그 캠이 좀 대박이긴 했는데, 캠. 아니, UI가 벽을 뚫는다고! 벽에 붙으면 안 보이는 UI가 있다? 캠01 마크에서 구현한 거냐고요? 벌써 헷갈리죠? 물어보고 있죠? 놀랍게도 마인크래프트죠? 그만큼 자연스럽다, 그 말이죠. 저캠 깜빡이는 거 되게 신경 쓰이네. 이 느낌은 굉장히 괜찮거든요. 내가 화면을 이렇게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돌려보는데 저 캠이 내 화면 그대로 따라오잖아, 이렇게. 이 느낌은 되게 괜찮아. 근데 저 캠의 깜빡임과 이 벽에 들어감, 이건 굉장히 불편 요소야. 뭐저 땅으로 글씨를 띄울 수 있다는 거에 의미를 두자고요. 각방에 이 디스플레이를 두고 싶긴 한데 귀찮아. REC 달고 깜빡깜빡? 그런 것도 괜찮지. 와, 이게 대박이네. 야, 이게 대박이네. 그 모드 있잖아. 상시 녹화되는 모드. 막 그런 거 아니야? CCTV는 뭐 크게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, 일단 그 아까 RPG, HP, MP 띄운 거랑 이 REC는 되게 괜찮다, 그쵸? 재밌네. 꼭 한번 해보고 싶었다.